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무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여름이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농사 짓거나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오, 좀 시원한데? 어, 좀 선선한데?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전부터 날씨가 매우 선선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해진다 싶으시면 농사 짓는 분들은 딱 감이 옵니다. 아, 배추 심어야겠네. 마늘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배추의 경우에는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김치를 1년 내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 소울푸드를 기르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한테 이 김치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가 따로 있다 한국은,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김치의 진심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배추를 기르실 때 어떻게 하지만 잘 기를 수 있고 병충해도 예방 가능한지 오늘 꿀팁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배추 농사를 잘 지으시려면 좋은 모종과 넉넉한 거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자라고 있는 배추를 한순간에 고사시키는 병충해들입니다. 특히나 배추는 녹음병, 무름병, 뿌리혹병에 매우 취약한 작물입니다. 이 병해충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육질이 좋고 커다란 배추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취급하기 두렵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로 정식 등록된 제품으로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 농업에도 사용이 가능한 믿을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모든 작물에는 이 토양살충제를 먼저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추에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실 때 로타리 칠 때 있죠? 미리 로타리 치기 전에 미리 토양살충제를 손으로 쭉쭉 뿌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아이고 난 이미 로타리를 다 쳤네, 그러면 로타리 친 밭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슥슥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슥슥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뿌려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나, 아, 나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고 멀찜까지 다 했네. 그러면 요 작물 사이사이 있죠? 작물 사이사이에라도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요 병충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싼 모종 사오신 것들, 그 다음에 배추가 자라다가 다 이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병충해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배추를 사먹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니까 요 토양살충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토양살충제 도포가 끝났으면 병해충 관리용으로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제품이죠? 규산황. 요 제품을 물 20리터 기준 20ml만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흔들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규산황은 배추에 발생하는 진딧물, 무름병, 녹음병에 대해서 유기농업자재로 효과를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물 20ml 기준 규산황 20ml를 희석하여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꾸준히 살포해 주시면 병충해 관리와 영양 공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고추 재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담배나방 예방하는 그런 약재가 있었잖아요.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애벌레를 예방하시려면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규산황, 나방진, BTW를 물 20리터에 함께 혼용해서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의 이 녀석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니까 해가 진 이후에 살펴하시면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배추를 기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배추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꼭 동네 분들끼리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추를 묶어줘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저희 집에 오셔도 배추 왜 안 묶어주냐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괜찮다, 안 묶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예전에는 묶어주는 게 좋았대요. 결구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종자개량을 통해서 묶지 않아도 결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어떤 농부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어주는 농가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파가 너무 일찍 온다든가 배추 수확 자체를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까지 막 미뤄서 수확하시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이 한파, 그러니까 배추가 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묶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추를 묶어야 된다 안 묶어야 된다 논란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어서 그해 한파가 오기 전에 수확해서 김장하실 분들은 안 묶어도 된다. 하지만 이제 전문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하 시기를 좀 조정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의로 묶기도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은 유기농업자재로 인증받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농 농사를 짓거나 친환경 농업을 하실 때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기농 자재라든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병충해 관리용으로 인증을 받은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을 사용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스마트한 농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 방법, 관리 방법, 보관 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밭작물들을 기르시면서 테스트한 영상들이 아주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스마트한 농부님 같은 경우는 유기농 자재를 연구, 개발, 유통하시면서 실제로 작물들한테 적용해서 농부들의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할 만한 제품이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린 작물 외에 다른 작물들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스마트한 농부님 채널에 가시면 그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네이버 밴드에는 농부분들이 모여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지식, 질문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도 구독도 하시고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농작물을 유기농으로 안전하게, 튼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이렇게 유기농 자재들 먼저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종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들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 아주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